우리 이광수 기자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제약 바이오 쪽.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회의 같은 게 열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 드디어 제약 바이오 학회가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면 기업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또 논문 발표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뭐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주로 합니까? 네, 당장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럽 유마티스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뭐 줌으로 진행되거나 열리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피하 주사제인 램시마 SC를 좀 임상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포지엄을 열어서 좀 램시마 SC를 소개하는 그런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최근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그 지분을 모두 가져와서 이제 완벽한 100% 자회사가 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초록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사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사실 확실히 사람이 뭐 줌으로 되고 통화도 되고 다 되지만 이게 대면으로 해야지 사실 뭔가 이루어지고, 사실 뭐 수천억, 수조 원대 딜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이제 사람이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지 뭔가 일어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뭐 기술 도입이든지 기술 수출이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외랑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미국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아무래도 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6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임상 종양학회, 이제 영어로는 아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암 학회 중 하나인데 4만여 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을 하고, 일명 기술 수출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해서 만약에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기술 수출 장이라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좀 참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되는지를 먼저 미리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HLB,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올랐었는데, 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제 선양낭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NK맥스도 두 건의 초록 발표를 하는데,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진행 중인 이제 불응성 고형암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초록은 슈퍼엔케임 바벤시오 병용투여군에 대한 임상 내용이 발표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들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결과를 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 근데 이 추가적인 결과 발표했는데 해외 뭐 제약사나 뭐 이런 데서 좋게 보면은 그게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메드팩토가 이제 췌장암 대상으로 벡토서티 폴폭스 병용요법 임상 초록을 발표를 합니다. 이 벡토서티비 이제 메드팩토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이고, 뒤에 이제 폴폭스가 이제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게이 글로벌 약이랑 같이 이제 병용으로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임상을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 밖에도 네오이뮨텍이 이제 또 참석을 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엔지킴 생명과학, 그리고 유한양행.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얀센의 1조 4천억 원으로 이제 라이스 아웃한 이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럼 같은 분야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걸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